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이민우입니다. 벌써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모토이슈는 그동안 기사와 영상을 통해서 국내 모터사이클 이슈를 여러분께 활발하게 선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무척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듯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 컨텐츠로 선택 2020 올해의 모터사이클 컨텐츠를 선보인 바 있죠. 모터사이클 컨텐츠를 다루는 모터사이클 전문 미디어와 기자들을 대상으로 올해를 빛낸 모터사이클 후보를 선정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모터사이클 후보가 총 6개 브랜드에서 7종의 바이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올해의 모터사이클 후보로 BMW R18, F900R XR, 혼다 CBR 트리플R, 야마하 티맥스 560 테크맥스, 스즈키 V스롬 105XT, 트라이엄프 로켓3,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 V4 시리즈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1월 30일부터 21일까지 독자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21일 동안 총 671명의 투표를 진행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취합된 적이 없는 표본이라 결과값을 해석하는데도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독자 여러분들이 뽑은 올해의 모터사이클은 무엇일까요? 그럼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위는 15.5%를 득표한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 V4가 차지했습니다.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그런 바이크죠. 많은 라이더들이 두카티 브랜드의 에너지와 브랜드 파워에 한 표 던져준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위는 총 득표율 22.2%를 차지한 바이크입니다. 2위는 바로 BMW R18이 선정되었습니다. 역시 내년 트렌드로 꼽히는 아메리칸 크루저 장르에서 꼽힌 것에 큰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R18을 뽑았는데요. 트렌드 리딩 메이커가 도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트렌드를 만들어갈 변곡점으로서 역할을 할 듯하다는 게 좀 개인적인 이유였고요. 벌써 혼다가 랩을 1100을 투입하면서 21년 크루저 시장 활성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참고로 2021년 할리 데이비슨은 산으로 갑니다. 대망의 1위는 총 득표 31.3%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선택 올해의 모터사이클은 바로 혼다 CBR1000 트리플R입니다. 2021년 대세 장르로 많은 전문가들이 슈퍼스포츠를 꼽았는데 21년 대세에 한 발 앞서 슈퍼스포츠 전쟁의 포문을 연 혼다 CBR1000 트리플R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샤이 혼다 라이더층과 슈퍼스포츠 팬들의 표심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시장에서 가장 늦은 시점에 발매되었음에도 올해 모터사이클로 등극한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모터사이클로 추천했던 월간 더모터의 나경남 기자의 축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모토의 나경남 기자입니다. 모토 이슈에서 실시했던 우리 2020년 올해 모터사이클 투표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어제 새벽에 연락 받았어요. 그 모토이슈의 조건희 기자 통해서 2020년도에 올해의 모터사이클에 무엇이 선정되었느냐, 혼다의 CBR1000 트리플R이 선정되었다 라고 어제 새벽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와, 박수! 모터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이거? 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혼다의 CBR1000 트리플R이 올해의 모터사이클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많은 혼바들이 그 길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사실 또 생각합니다. 그 워낙에 좀 대중 브랜드로 해서 친숙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더 많은 분들이 네, 선택을 해주셨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근데 혼다는 딱히 선물이 좋은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캘린더 말고는 21년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바로 요 모자를 한 분 드릴게요. 한 분. 예, CBR 1000 트리플R에 투표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께
이거 또 순정 제품인데 뭐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온 제품은 아니죠. 혼다 코리아를 통해서 들어온 제품은 아니고 혼다 원 하트 본 투 라이드 이렇게 써 있는 순정 네, 오리지널 모자입니다. 요거 스냅백이고요. 요즘 계절에 맞지 않게 약간 좀 시원한 타입이기는 메쉬 타입이기는 한데 요거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더모토의 모회사인 그 바이킹랩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3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택이 달려있는 제가 쓰는 모자고 그 택이 달려있는 새 모자로 한 분 선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을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기대 그리고 응원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안전한 라이딩 하시고 즐거운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번 투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반응을 확인했던 것이 가장 의미 있었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투표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의미로 독자 선물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혼다 탁상용 캘린더입니다. 총 10분께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다 캘린더 5 4 3 2 1 빰. 첫 번째로 혼다 캘린더 총 10분 추첨드립니다. 빠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야마하에서 제공해주신 3단 자동 접이식 우산입니다. 총 5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네, 축하합니다. 총 5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트라이엄프에서 제공해 주신 모토2 트러커 캡입니다. 총 5분께 저희가 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총 5분께 저희가 상품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카티 코리아에서 제공해 주신 레인 재킷이고요. 이 사이즈는 교환이 안 됩니다. 총 5분께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총 5분 여기 5분께 저희가 선물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의는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재킷입니다. 재킷. 다음으로는 스즈키 코리아에서 제공해 주신 GP, 모토GP 선수들과 팀 크루들이 같이 쓰는 그런 GP 티셔츠입니다. 굉장히 질이 좋고 이것도 10만원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총 5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고요. 추첨을 통해서 지금 5분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총 5분 저희가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BMW 코리아에서 제공해 주신 백팩입니다. 이 제품 조금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BMW 로고 디테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 노트북을 넣을 수 있게끔 파우치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쓰고 있는데 노트북을 항상 넣어갖고 다니고 그리고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고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스트랩도 마찬가지로 바이크를 탄 상태에서도 조작이 쉽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총 5분께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 총 5분! 여기요. 5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모터사이클을 투표해주신 분들께 제공하는 세 가지의 특별 상품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다이네즈에서 제공해주신 라이딩 진입니다. 일상복에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고요. 저희 착용을 잠시 해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편한 느낌이었고 보호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늘어나기도 해서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총 한 분 추첨을 통해서 20만원대 라이딩 팬츠를 저희가 선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딩 진 추첨입니다. 3 2 1 빰빰. 네, 축하드립니다. 윤용찬님께 라이딩 진 다이네즈 코리아 제공해 주신 라이딩 진 저희가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세나 50S 제품입니다. 사실 이거 설명이 필요 없는 세나의 아주 플래그십 제품입니다. 저희가 요 자세한 제품 설명은 저희 리뷰도 있으니까 요 설명 찾아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 세나 50S 제품 저희가 한 분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결과는 임현택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큰 선물 HJC의 플래그십 먼트 투어링 헬멧 알파 90S 카본 버전입니다. 신제품이고요. 알파 11도 카본 버전이 이제 앞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플래그십 먼트 라인업에는 카본 버전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HJC 공식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티저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정보도 공식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헬멧 알파 90S 카본 버전 요거의 주인은 누가 될지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님 축하드립니다. 김종무님께는 저희가 알파 90S 요 제품을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연락을 통해서 선물을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모터사이클 이슈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